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그 전에 나왔지만 엘리사벳 부인의 이름은 네. 그리고 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업무를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족보로 말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면 예수님의 삼촌뻘 이렇게 되시는 분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 되죠.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촌수로는 사촌 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6개월 이후에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기록에 된 줄 압니다. 근데 이 사가랴 이 분이 오늘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예. 이분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예?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 정도 되는지 우리 박장로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 나이가 되는지 뭐 여기 뭐 윤 목사님, 김지수 목사님 다 계신데 어느 나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나이로 볼 때 그 당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이 학자리 보면 몇 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16살이라고 보거든요. 16. 16 같으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렇게 볼 때에 아마 이 사가랴 이분이 뭐 내 나이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예, 윤철아 목사님 나이 말고 그리고 이제 요새 좀 오래 살아서 그런데 예, 뭐 나이로 볼 땐 나라마다 또 다 틀리는 옛날에 뭐 60만 돼도 환갑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하여튼 나이가 이제 많은 분이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엘리스 사가랴에게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제사장 일을 볼 때에 천사가 나타났죠. 예. 그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 그랬죠. 근데 사가랴의 대답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나는 나이가 많고 남자는 뭐 나이가 많아도 애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자벳 와이프가 나이가 많은데요. 이 말은 그 나이보다도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죠. 와서 아니야 네가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못하신 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가 그걸 안 믿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쭉 읽으신 것이 말을 못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잔 베프티스트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풀어주신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67절부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하러 가로되 사가랴의 노래 다시 말하는 사가랴의 찬송 예.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절까지 예. 79절까지거든요. 예. 엄밀히 따지면 예. 이
대응을 그냥 쏟아낸 거예요. 찬송하면서. 근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윗, 그 유명한 왕. 예.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다 아는 이름들이죠. 예. 근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다윗과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다윗은 한 천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천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뭐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으로부터 아브람까지 한 천년 잡으면 될 거예요. 대략.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리라고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키가 그 약속이라는 거,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수천 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은 누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52장인가 51장인가 이사야서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대략 한 600년 잡 650년 anyway 한 6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올 것을 예언을 했다 그랬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사람을 보낸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낸다는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람 이전에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후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형식적으로는 요셉, 다윗의 혈통, 아버지를 줬지만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님으로서 마리아에게 태생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예.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 전에는 그냥 옷이 없어도 자유스럽게 다녔는데 자기 죄를 범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가르게 되는데
뭐로 가렸죠?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 짐승의 가죽이죠. 가죽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하나의 열쇠예요. Jesus is the key to understand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라고 그러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뭐 날 때부터 그냥 예수 뭐 그리고 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예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귀한 걸 모를 때가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떨 때 제기랄 이런 거 할 때 제자를 붙이잖아요. 그 망령 때 읽는 거거든. 예수 이름을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 말하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떤 시간에 서 있어요? 21년을 보내고 22년 앞으로 8분 남았어요. 저 시계는 우리가 중간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divider, history. BC가 뭐예요? BC. Before Christ. Right? 예수님 전에. 예수님은 BC,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과 후를 나누는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주인공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사모님, 유사님, AD는 뭐예요? 모르겠네요. 군사님 모르시는 게 어땠어요? 아니, AD는 뭐 하는 배도 무슨. 아노 도미네. 라틴어 아노 도미네. 그 무슨 뜻이죠, 그게? 예. 무슨 말씀하세요? The year of the Lord. 예. 우리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뭐 불교 믿는 사람,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이 달력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디바이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나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공이죠. He's a connector. 예수님의 전과 후를 연결시키는.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오리라고 한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모세 때도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 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서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빼고는 구약을 언더스탠드 할 수 없고 예수님도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구약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 사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고 그 사도들의 역사.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예수님을. 그래,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그랬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역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은 뭐 구속사가 뭐가 없죠. 역사는 역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 구속사와 일반 역사를, 구속사 일반 역사, 그냥 히스토리,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구속사는 redemptive history라고 해요. 구속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베틀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나자렛에서 사셨죠. 미가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신다 그랬어요? 베틀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뭐 조그만 동네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분이 태어날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시는데 그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누구를 사용하냐면 그 당시에 시저를 사용해요. 가이사라 시저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하라 그러죠? 로마에서 다 호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유대 나라까지 다 호적하라고 영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영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적이 어디예요? 베틀레헴이잖아. 다윗 왕의 조상의 거기니까. 뭐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적을 띄려고 그러면 이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38선 휴전선 끝에 못 가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 조상이 있는데 가서 본적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막 갔잖아요. 그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기차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미가서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라고 한 베틀레헴에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로마 황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왕, 경우에 따라서 뭐 부자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란 말은 영어로 뭐라 해요? History잖아요. H-I-S-T-O-R-Y. History 이렇게 나눠봐요. His story.
his story. Who is he? He is Jesus. 예수님의 history. 예수님의 story. 예.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보내셨잖아요.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쉐어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 예언 중에 우리가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76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아이요 자기 아들이에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위에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 앞에 나가서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the prophet of the most high라는 이야기예요. 주 앞에 나가. Before the Lord. 주 앞에 나가라. 77절 보고 있다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79절 저는 참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영어로 말하면 to shine on those 빛이 비치는데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the death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다는 약속을 만들고 왜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위에서 해 돋는 빛이라. 왜 빛이 필요해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낮에는 이 불 다 꺼도 되잖아.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 어둠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다시 보면은 78절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러니까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 그래요. 누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거야?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듣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언제부터? After fall. 아담 이후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전한 나까지도 이 세상에서 기어간단 말이에요. 뭔가 기대한다고. 내 말로는 워낙 착하니까 막 저 내 속을 안 상하겠지, 내 말한 대로 착착 듣겠지. 예. 이런 아주 감상에 적기가 심해.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친구들은 뭐 다 그 좋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뭐 집안도 좋으니까. 예. 뭐 이런 거로부터. 예.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상상해. 이 세상에서 기대를, 목사님, 이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무슨 맛에 삽니다. 이 세상에 무슨 맛에서 삽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맛이 없어요, 솔직히. 나는 이것이 성경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worldview, 크리스찬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기대하지 할 게 없어요, 실은. 예. 어둠 속에. 예. 그리고 죽음의 그늘. 예.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예. 뭐를 기대하겠느냐. 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친구에게 뭐 섭섭함을 당하도 응당히 인간이 빗속에 사는 인간이 손해지면 얼마나 손해지겠어요. 예. 기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빛이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참 소망을 가지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뭐 되는 것도 있죠. 뭐 어떤 사람 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도 뭐 이렇게 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되고 그러면 뭐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다른 거고. 오늘 이것만 하고 좀 이야기하도록 이제 합시다. 예.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다 그 darkness and shadow of death. 예. 사람들이 밖에는 멀쩡하게 보이죠.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가까운 그 유펜 거기에 그 케어 레스네임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예. 그 실화예요. 이 친구는 그 UPN 그 경제학 와튼 스쿨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데거든요. 예. 뭐 하버드나 이런 것보다도 경제는 UPN이 제일 좋잖아요. 이 친구 누구냐? 풋볼 선수였어요. 그리고 예. 그 와튼 스쿨 학생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 풋볼 선수로 해도 출세할 수도 있고 저걸에 출세할 수 있잖아요. 여보, 풋볼 선수 여러분 한번 우리 박 장로님께서 덩치가 좋으신데 내가 전에 찰스 바클리를 한번 만났거든. 키가 어깨가 이만큼. 근데 찰스 바클리도 농구 선수 중에 그때 큰 키는 아니었거든. 예, 중간이죠. 그보다 큰 사람들 많다고요. 그 풋볼 선수의 덩치가 어때요? 예. 이 친구는 백인인데 그 별명이 닉네임이 미스터 퍼펙트였어요. 공부 잘하지, 덩치 좋게, 인물 좋지. 예. 근데 보통 이 친구가 그때 이제 게임이 있었는데 누가 그 게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터치다운을 3개인가 해가지고 유펜이 이겼어.
완전 그날 토요일 날 히어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거예요. 월요일 날 자살했어요. 이유가 뭐냐? 디프레션 됐지. 그 계열 어머니도 간호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밖에는 화려하고 그날도 뭐 터치다운도 세 개 해가지고 그냥 완전 영웅이 됐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어떻게 이틀 뒤에 죽느냐고. 그리고 여러분 콜럼바인 사건 뭐 오래전에서 다 잊혀졌겠지만 요새 워낙 총기 세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콜럼바인 사건 그게 one of the start죠. 예. 그때부터 나서 총기가 그냥 계속 막 분전하고 그러는데 걔들이 막 나가 깡패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록 한번 보세요. 그냥 백인 사회 중상층에 사는 그냥 노모. 근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도저히,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신의학자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론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성경은 Bible give us answer.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다크니스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장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뭐 빌 게이트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고 예.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조카가 이제 컨스타킨에 샀는데 갑자기 그 걔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 아마 8학년 9학년 어떤 애가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폴리스 레포트 했어요. 사모님 그 사건 아시나? 예. 걔가 10일 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폴리스에 가지고 이제 데려왔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 걔가 종교에서 1등 하는 애. 걔 내 그 조카 친구예요. 우리 조카 사는 그 집, 그 타운 그 안에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알렉스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어른이나 아이나 he looks good, looks happy. 예. inside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What's going on inside? Until we find the light. 우리가 참 빛, 영원한 빛, from the Bible,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크나 큰 공허함.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참빛, 참길, 참만족, 참환희 real joyfulness 이거는 몇 푼 벌었다고 우리 애들이 뭐 학교 좋은 데다가 하하해 기쁘죠. 나도 우리 뭐 딸 녀석이 이제 뭐
뭐 메스터까지 해가지고 뭐 라이센스 따가지고 뭐 아빠한테 오늘 뭐 저런 거 사주고 뭐 또 아빠 오라 그래가지고 뭐 레스토랑 좋은 데서 뭐 좋더라고 자랑할 만하지. 그러니까 인생은 그로 사는 게 아니지. 인간은 좋은 차 산다고 만족하는 게 인간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in darkness 그리고 죽음의 그늘 속에 항상 우리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죽음의 그늘에 우리가 오픈되어 있다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볼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 스토리 알잖아요. 우리 그 젊은 그 감리교 목사님 그분이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재작년인가 그 하이웨이 저기서 뒤에서 그냥 그 쳐가지고 애 하나는 직사라고 그 걔가 5살이랑 애들이 5살 2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아직 꽃도 인간적으로 볼 때 피어보지 못해. Who knows? It could be me. 우리 항상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이게 인간이니까 있어.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패시미틱한 뭔가 이게 안 있죠. Reality. 이것이 현실이라고 했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그 김종환 목사님은 이걸 꼬덕꼬덕 되게 오래 하시네. 제가 알기로도 김 목사님 뭐 차 사고 나셨지, 전에 한 번. 요번에 코비지. 예, 솔직히 우리 김수정 목사님 뭐 하나님이 주신 체력 때문에 버티신 거지. 예. 제 처가 어디 일하는 거 알잖아요. 요번에 코비 때 거기서 일하는 어떤 그 조금 연세 많은 그 차이니즈 레이디가 있어요. 자기 친구 네 명이 다 이번 2, 3년 안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죠. 성경이 말한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역사를 divider and connector,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뭐 죽으면 옆방으로 가는 건데 여기 살다가 저기 하면 더 좋은 거 많은데 This is a Christian life. This is the confidence of the Christian. 우리는 이 confidence 가지고 사는 거지 뭐 비즈니스도 좀 잘 됐다고 뭐 집값이 올랐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맛은 정말 빛을 본 사람 외에는 설명도 안 돼. 성령님이 그분 마음속에 감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만족하게 살며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새해도 그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